뜨거운 햇볕을 가리기 위해 양산과 선글라스를 준비한 사람들.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을 앞두고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내리면서 자외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크림은 일단 기본적으로 바르고요. 그리고 양산이랑 선글라스 쓰고 다니고 또 아무리 더워도 긴팔 옷을 꼭 챙겨 입어요. 선크림 같은 경우는 12달 내내 바르는 것 같고요. 선글라스는 햇볕이 강해질 때 한 5월, 6월 이 정도부터 쓰는 것 같습니다. 강한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기미와 같은 색소 침착과 붉은 홍반이 생길 수 있고 심할 경우 피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신촌 일대 자외선 지수 관측 결과 높은 단계를 나타내는 관측값이 실제 6월부터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자외선 강도가 높고 노출 또한 지속되면 일광 화상이 발생할 수 있어 외출하기 30분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가벼운 외출을 하실 때는 SPF 지수 30 정도가 적당하고요. 야외 활동이 길거나 아니면 물놀이 가실 경우에는 SPF 50 지수 이상을 선택해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한번 바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덧발라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외선은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가벼운 눈 화상인 광각막염이나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인 증상으로는 충혈 또는 뭐 결막이 부어오르거나 눈물이 나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거의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자외선 차단이 되는 선글라스나 좀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선글라스의 경우에 색이 너무 짙을 경우에는 동공이 커져서 오히려 자외선에 대한 노출이 많아질 수도 있고 색깔 구분에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짙은 색깔의 선글라스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자외선 차단제와 선글라스 등을 이용해 피부를 보호하고 흰색 또는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도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됩니다. TBS 리포트입니다.